대종경 제4인도품 33장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그대들에게 마음 지키고 몸 보호하는 데 가장 필요한 방법을 말하여 주리니 잘 들어서 모든 경계에 항상 공부하는 표어를 삼을지어다. 표어란 곧 경외심을 놓지 말라 함이니 어느 때 어디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대하거나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함이니라. 사람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고 보면 아무리 친절하고 사이 없는 부자, 형제,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며 대수롭지 않은 경계와 하찮은 물건에도 흔히 구속과 피해를 당하나니 그것은 처지가 무관하고 경계가 가볍다 하여 마음 가운데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행하는 연고라. 가령 어떤 사람이 어느 가게에서 성냥 한 갑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었다면 그 주인이 하찮은 성냥 한 갑이라 하여 그 사람을 그저 돌려보내겠는가. 극히 후한 사람이라야 꾸짖음에 그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모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것은 곧 그 성냥 한 갑이 들어서 그 사람을 꾸짖고 모욕한 것이며 다시 생각하면 성냥을 취하려는 욕심이 들어서 제가 저를 무시하고 욕보인 것이요. 그 욕심은 성냥 한 갑에 대한 경외심을 놓은 데서 난 것이니 사람이 만일 경외심을 놓고 보면 그 감각 없고 하찮은 성냥 한 갑도 그만한 권위를 나타내거든. 하물며 그 이상의 물질이며 더구나 만능의 힘을 가진 사람이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자 함이니 우리가 무엇이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로써 살아간다면 위로 창창한 하늘을 우러러보나 아래로 광막한 대지를 굽어보나 온 우주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에 시행되는 모든 법은 다 나의 보호기관이지만은 만일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동한다면 우주 안의 모든 물건은 도리어 나를 상해하려는 도구요. 이 세상 모든 법은 도리어 나를 구속하려는 포승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물결것은 이 세간에 나타난 그대들로서 마음을 잘 지키고 몸을 잘 두어하려거든 마땅히 이 표어를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매사를 그대로 진행하라.